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내일 모레 서른이요.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나이 서른이 됐을 때 하면 좋은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른 살은 노화의 초입 단계, 이제 노화가 막 시작하려는 그런 단계입니다. 본격적인 노화는 30대 중반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단계예요. 여기서 관리가 잘 되면 앞으로 동안을 위한 시술을 그냥 차근차근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관리가 늦어지고 30대 중반부터 관리가 들어간다면 그때는 약간 좀 경보, 열심히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고요. 만약에 40대부터 이런 동안 관리 관리를 시작한다면 좀 마음이 급해요. 이제는 막 좀 뛰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예요. 자, 30대가 되면서부터 하면 좋은 시술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자, 첫 번째는 탄력 레이저들입니다. 저 리프팅 레이저들이라고도 하죠. 이런 시술들을 하면서 내 피부에 모든 게 다 좋아지길 바라는 거는 정말 욕심이기는 하지만 이런 시술들을 하다 보면 피부에 어떤 활기 같은 게 사라지는 것을 조금 막을 수가 있어요. 써마지, 울세라, 슈링크 뭐 다 좋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원리의 탄력 레이저들도 많이 있잖아요. 노화라는 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한 가지만 열심히 파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나는 이게 효과가 제일 좋다고 했으니까 나는 평생 이것만 팔 거야. 그런 게 별론 거죠. 나는 한놈만 패. 그런 거요. 다만 피부에 좀 깊은 층에 작용할 수 있는 레이저는 슈링크와 울세라 이런 종류, 하이프 종류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른 살에서 이 탄력이나 이런 리프팅은 유지 차원에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주 하거나 막 이거를 막 몰빵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서른 살이 되면서 하면 좋은 시술 두 번째, 피부결의 동안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시술도 한 번씩 해주면 좋습니다. 리쥬란, 성장인자, 연어주사 뭐 다 좋아요. 프락셀이나 인트라셀, 플로라셀 등의 니들 고주파 시술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자, 제가 전에 통증과 일상생활 지장에 따라서 제 마음대로 분류한 피부 동안 시술에 대해서 올려드렸어요. 베이비페이스 클래스 1, 2, 3. 어렵다. 동안 클래스 1, 2, 3 시술들. 클래스 1은 효과도 좋지만 바늘 자국이나 통증이나 이런 게 좀 있는 편. 클래스 2는 효과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좀 붉은기 정도? 약간의 붓기 정도 있는 편. 클래스 3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거의 없지만 어떻게 보면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편.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번 카드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위에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이런 동안 시술들은 바늘 자국이나 또는 약간의 울퉁불퉁 또 붉음증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신다면 금요일 저녁 또는 오후에 해주시고 주말을 보내신 다음에 월요일 날 출근하시면 좋겠죠. 또는 시간을 좀 낼 수 있을 때 해주시면 더 좋고요. 또 써마지랑 또 얼굴에 이런 동안 시술들은 피부 표층의 처짐을 방지하고 피부도 어려지고 좀 노화가 방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서른 살이 되면서 하면 좋은 시술 세 번째, 주름 보톡스입니다. 특히 미간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미간을 이렇게 찌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뭐 이렇게 깨있을 때는 찌푸리지 않아도 자면서 또 이렇게 찌푸리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주름 보톡스 중에 미간 보톡스는 20대 중반부터도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름 보톡스에 비해서 미간 보톡스의 장점은 멀리 퍼져나가지 않으면 표정의 변화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색함이 조금 적을 수 있는 그런 보톡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서른 살 때부터는 웃을 때 지는 눈가 주름도 뭔가 뉘앙스가 심상치 않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웃을 때 주름이 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찌그러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눈가 보톡스는 미간 보톡스랑 좀 다르게 웃는 거를 덜 웃게 해 보이는 그런 약간의 좀 무뚝뚝한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눈가 주름이 생겼거나 생기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리쥬란이나 성장인자 주사나 프락셀이나 니들 고주파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눈가 주름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눈가 보톡스를 빼고 나머지 시술들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에서 차랑 포를 떼고 장기를 두는 거랑 비슷해요. 눈가 보톡스 맞으시고 난 너무 어색해서 진짜 못 맞겠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용량을 많이 줄여서라도 조금씩이라도 맞으면서 눈가 주름에 대한 시술을 해나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이마 주름도 이제 서른 살 때쯤 되면 물어보시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요건 좀 완전히 달라요. 맞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옛날 영상 보신 분 있으시죠? 쌍꺼풀이 없거나 높이가 낮은 속상이신 경우에는 이때부터 눈이 점점 처져서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마로 눈을 확 이렇게 뜨시는데 이마 보톡스를 단독으로 시술하기보다는 쌍꺼풀 수술을 해서 쌍꺼풀 라인의 높이를 높여주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최소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때를 위해서는 뭐죠?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서른 살이 되면서 하면 좋은 시술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탄력 레이저, 슈링크, 울세라, 뭐 써머지 이런 것들. 두 번째, 리쥬란, 프락셀, 뭐 플로라셀, 인트라셀 등의 어떤 동안 시술들. 세 번째, 주름 보톡스. 그런데 사람마다 필요한 시술은 다 다르니까 뭐 일관적으로 무슨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서른 살 됐으니까 이 세트 무조건 다 해! 이럴 수,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사람마다 좀 필요한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개인화해서 추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름닥터 인스타그램도 가끔 놀러와 주시고요. 아름닥터의 5분 근황이라는 일상 채널에도 가끔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